반갑습니다. 예, 오랜만에 라떼한테 한번 걸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계속 빵만 영상 올려가지고, 오늘 라떼아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온도는 15g, CT가 한 5g이고, 풀CT가 10g 정도 이렇게 블렌딩을 했습니다. 자는 이렇게 열을 해 두시고요. 이렇게 분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갈대 날 향기가 이제 프레그런스라고 하는데, 이 가벼운, 이제 아름다운, 뭐, 또 맡기 좋은 향들이 가볍기 때문에, 먼저 이렇게 날아갑니다. 그래서 이때 향기가 상당히 제일 좋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, 될 수 있으면 전동 그라인더보다는 저는 이제 핸드밀을 좀 추천드립니다. 이렇게 분쇄도를 조절한 만큼 이렇게 그 분쇄를 합니다. 이렇게 포트 필터에 담고 템핑을 이렇게 해서 가장자리나 정리를 해주겠습니다. 열수라도 해줍니다. 이렇게 두자 내릴 때는 좀 깍 해줍니다. 예, 이렇게 이제 샷을 받아줍니다. 제가 예전에는 뭐 이렇게 양하고 이렇게 초를 설명하기 위해서 샷글라스 했는데, 원래 이렇게 카푸치노 할 때는 이렇게 잔을 바로 이렇게 받는 게 원칙입니다. 이렇게 상당히 크레마가 잘 형성되고, 초도 딱 25초 내렸는데, 제가 이거 샷글라스 부어도 딱 30ml, 1온스입니다. 이거. 요 투샷 할 때는 우유 코 밑에, 요, 피처 코 밑에까지 딱 하면 두 잔이 딱 나옵니다. 불독수 한번 빼주겠습니다. 만약에 스팀만 좀 잘 나오는 기계, 120만원짜리 있는데 가져놓은게 이게 일반 매장용에는 그 앞도 좀 세고 온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히팅을 안 합니다. 근데 가정용은 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오래 한 55도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, 그리고 거품도 어느 정도 나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이렇게 걸립니다. 아마 매장용 이렇게 오래 하면은 우유 뜨거워 비린내 날 거예요.
혼자 편안하게 하면 되는데 이것도 촬영이 부담이. 기대됩니까, 오늘? 모양을 안 보고 보니까 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. 사실 저도 처음 해봅니다. 이렇게 채워주겠습니다. 이게 처음이라서 조금 바람개비 돌아가는 모양이네요. 그렇죠. 집에 가정용 머신으로 이 정도 저 칭찬합니다. 일단 한장 이렇게 하겠습니다. 원래 초코시럽 안 하고 할라 했는데 시작해야 되겠네. 이렇게 합니다. 완성 좀 위협하네. 네, 이렇게 오늘 또 아트 한번 해봤습니다. 요즘 계속 빵 올려가지고 앞으로 좀더 자주 아트 공부를 해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분명 가정용으로 좀 한계가 있긴 있는데 그런 것좀 참작해서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촬영에서 마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